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연말 시즌에 돌입했죠. 크리스마스도 남아있고 연말 또는 연초까지 다양한 분들과 회식 내지는 홈파티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즌인데, 특히 생선에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시즌에 뭘 드셔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늦어도 한 2월까지죠. 그래서 제가 한겨울에 먹으면 좋은 추천 생선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겨울하면 또 방어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방어회 관련 글을 많이 써왔고, 또 반응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소문만 듣고 드셨다가 실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횟집에서 중방어도 말을 안 해요. 한 소방어 이런 걸 좀 드시다가 적지 않은 실망하신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소방어는 좀 비린내가 좀 잘 나요. 잘 나고 살도 좀 많이 무르고, 어설픈 방어를 드시기보다는 이 계절에 대방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14kg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한 7, 8kg 정도 되는 대방어를 썰어다가 아예 그냥 활어회 상태로 한번 드셔보세요. 숙성회가 또 체질상 안 맞는 분도 계시고, 또 등푸른 생선에 대한 어떤 편견, 비린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7, 8kg 이상 되는 대방어를 썰어다가 활방어로 드시게 되면 그때 봤잖아요. 이 소리가 아주 꼬득꼬득 사각사각 씹히잖아요. 이거 말 안 해주면은 방어인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식감이 되게 좋고 기름기도 적당해서 먹을만 하니까 그런 방어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실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작은 부실이 말고 한 이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한 4kg? 3kg, 4kg 이상 되는 거,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육질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거의 뭐 광어, 도미, 필적가만큼의 식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실이 해도 한번 드셔보면직합니다. 겨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선에 어떤 생선을 드시면 좋을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를 드시러 가실 때 횟집 많이 이용하잖아요. 횟집이나 선술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횟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 이 계절에 첫 번째 우럭, 두 번째 광어, 세 번째 도미. 도미는 참돔이죠. 여기에 강도다리까지. 이 강도다리는 봄도다리가 아니에요. 바닥에 보면요, 광어랑 비슷하게 넓적한데 지느러미가 얼룩덜룩하잖아요. 범무늬가 있는 거, 그게 이제 강도다리인데, 요거는 동해에서 주로 양식해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횟집에서 먹는 횟감인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양식이기 때문에 사철 맛의 변화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육질이 좀 더 좋아요. 도미 같은 경우는 껍질에다가 이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익혀서 먹잖아요. 반은 그렇게 해서 드시고 반은 그냥 일반 회로 껍질 벗겨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이 껍질 익힌 요 숙회가 참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어종이 다 됩니다만, 이 껍질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기지가 않아서 잘 익습니다. 그래서 참돔은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놀래미도 할 수 있어요. 놀래미도 하고 뱅이돔도 되고 감성돔도 됩니다. 심지어 숭어도 그렇게 해서 내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딱 정해진 어종은 없으니까 한 번쯤은 숙회로 뜨거운 물로 부어서 익힌 껍질회를 한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철 되면은 가성비가 아주 좋으면서 정말 참돔 못지않은 고소한 맛을 내는 횟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숭어. 근데 숭어도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숭어는 눈이 노란 숭어입니다. 눈이 검은 숭어가 있고 눈이 노란 숭어가 있는데, 이 눈이 노란 숭어를 보통 밀치라고 불러요. 밀치나 참숭어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름은 가숭어인데, 가숭어라고 얘기하시는 상인분은 별로 없어요. 참숭어 아니면 밀치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들으시니까 요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래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횟집 가면 이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 있잖아요, 놀래미. 요게 보통 광어 우럭보다 한 5천에서 만원 정도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이 놀래미가 원래 이제 쥐놀래미를 말합니다. 요게 11월하고 12월은 산란기예요. 산란기는 잡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금어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면은 이 자연산 놀래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여쭤보면은 금어기?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부들이 많이 잡아서 많이 들어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쥐놀래미 한해서는 포획이 금지가 됩니다. 요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1월달 되면은 금어기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산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 놀래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맛있지 겨울에는 이 산란 후라서 또 맛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횟집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철에는 자연산도 있지만 양식 놀래미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양식 놀래미가 중국산입니다. 대부분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양식이니까 이런 거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 횟집에서 또 선술집까지 드실 수 있는 횟감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먹던 회는 이제 좀 질린다, 여기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좀 특별한 생산회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또는 수산시장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가시면 이제 어종이 좀 다양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뭘 추천해 드리냐면요, 첫 번째는요, 대문짝 넙치.
이건 좀 생소하죠. 수조 바닥에 보면은 광어와 비슷한데 늑두대대한 애가 있습니다. 색깔은 거의 모래처럼 밝은 황토색인데요. 요 녀석 상인들이 찰강어라고 불러요. 살이 좀 차지거든요. 원래 이름은 터보시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나라 바다에는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입니다. 북유럽에서 온 종인데 그것을 씨를 받아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양식을 하고 있죠. 요게 광어보다 한 조금 더 비싸지만 더 차집니다. 더 쫄깃쫄깃하고 살이 단단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횟집이든 수산시장이든 이 녀석들을 바로 썰어서 준다는 것. 사실 이렇게 육질이 단단한 것들은 이 숙성을 하면은 더 맛있거든요. 숙성을 해야 맛있는 오종인데 그걸 또 바로바로 썰어 먹으니까 처음 딱 드신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질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만약에 숙성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숙성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특별한 횟감은 감성돔이죠. 감성돔은 이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기름기가 이제 올라서 맛이 좋은데 자연산이면 뭐 물론 이제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우리 횟집에 시장에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 양식입니다. 중국산 양식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보통 킬로그램당 가격이 감성돔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예, 뭐 그 정도 전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만 원 정도 받기도 하고.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오종은 이거 좀 무난한 건데 이건 줄돔입니다. 줄돔. 요 몸통을 보면은 이 얼룩말처럼 줄무늬가 나서 줄돔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돌돔이죠. 이 돌돔 이만큼 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중국에서 한 손바닥만큼만 키워서 출하합니다. 보통 뼈째 썰어 먹기도 하고 포로 떠서 먹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지금철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특별한 생선에는 가자미까인데요. 가자미까가 아주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부터는 용가자미. 근데 이게 난 참 이 생선회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알기도 힘든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종류 가지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또 너무 달라. 이게 너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름은 용가자미인데 강원도에서는 어구가자미라고 부르고 이 녀석이 또 저기 경상북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 간포 가면 다 참가자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상인들한테 용가자미 주세요 하면요. 에? 용 뭐라고? 못알아. 이거 지금부터 회 많이 먹어요. 물에도 많이 먹고 뼈째 썰어서 많이 먹고 좀 큰 거는 포도서 썰어서 먹는데 맛이 좋아요. 자 그리고 제주도 가실 분들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서귀포 올레시장 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딱 지금철에만 먹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가시치죠. 까치라고 하는데 독가시치가 있고 뱅이돔. 요 뱅이돔 드실 때는 반드시 이 토치로 껍질을 구워달라고 하세요. 반은 일반적인 회로 드시고 반은 껍질구이 회로 드시면 그게 정말 별미입니다. 나는 좀 주문에 여유가 좀 있다. 아니면 법인카드를 긁어야 된다. 그래서 아 우리 맨날 우리 광어 우럭만 먹는데 오늘도 특별한 걸 좀 먹죠 라고 한번 쪼르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겨울에 먹어야 할 생선의 끝판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돔이죠. 돌돔. 제주도 가면은 갓돔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돔인데 1kg 정도에 8만원, 좀 더 나가면 10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죠. 돌돔 드실 때는 껍질 버리지 말고 물론 뭐 식당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흔히 이제 유비끼라고 하잖아요. 껍질을 끓는 물에 데쳐서 얼음물에 한번 퐁당 담갔다가 빼면 이게 돌돔 말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썰어서 껍질만 소금장 찍어 먹으면 굉장히 별미입니다. 그리고 쓸개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또 바다의 용담 아니겠습니까. 돌돔 쓸개는 소주에다가 톡 터뜨려서 쓸개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내장류는 한번 데쳐서 숙회로 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거의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뼈는 이제 흔히 이제 맑은탕, 예, 아주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돌돔과 필적할 만한 어종이 있죠. 돌돔 사촌인데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늬가 좀 달라요. 돌돔은 보통 이제 얼룩무늬잖아요. 근데 강담돔이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호피무늬죠. 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련복을 입잖아요. 그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교련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동, 봄돔, 강담돔. 이 녀석은 돌돔이랑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킬로그램당 한 8만에서 10만원 정도 하죠. 요것도 돌돔이랑 똑같이 이용이 됩니다. 요것도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오종은 능성어입니다. 한때 짝퉁 다금발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능성어도 굉장히 고급 오종이에요. 이 능성어 같은 경우도 가격대는 쌀 때는 한 4만원까지 부르기도 하는데요. 킬로그램당 비쌀 때는 8만원까지 갑니다. 자,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오종은 바로 줄가자미입니다. 줄가자미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횟감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킬로그램당 가격이 최소 8만원, 예, 비싼 것은 12~13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미가 3마리 정도 딱 해야 1kg가 되는 그 작은 것들은요 한 6만원이면 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근데 8만원 정도 부를 겁니다, 시장 가면. 그런데 한 마리가 온전히 1kg인 것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드물어요. 요거는 한 마리에 10몇만원 합니다. 이것을 반찬 나오는 식당이나 조금 격식을 갖춘 횟집에서 먹는다 그러면 20만원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또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정말 그것만 취급하는 뭐 고급 일식집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횟집이나 시장에서는 안 팝니다. 안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전량 대부분 현지에서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현지라는 게 보통 부산, 포항 이쪽 일대죠. 동남부 해안 일대인데 여기 가시면 주가자미를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어종은 하나인데 부르는 이름이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보통 미식가들이 그러잖아요. 이시가리라고 하죠. 이시가리 아 최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시가리가 줄가자미도 붙고 또 돌가자미도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가서 이시가리 주세요 하면은 내가 원했던 건 줄가자미인데 그게 아니라 돌가자미가 나오는 거죠. 더욱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줄가자미하고 돌가자미의 요 시세 차이가 한 두 배 이상 납니다. 단순히 뭐 이시가리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갔다가 엄마 거 드시고 와서 또 바가지 쓰고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시가리는 사실 일본에서도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런 국적 불명의 언어를 쓰기보다는 우리말 있잖아요. 돌가자미, 줄가자미 얼마나 명확합니까? 표준명어를 웬만하면 쓰시기를 권장하고 이거는 특히 파는 쪽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메뉴판도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소비자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선도적으로 우리말을 먼저 부르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어종들을 전부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트레츠 언니께서는 지금 계절에 뭘 드시겠어요? 저요? 저 같으면 지금 이제 사람들하고 회식하러 간다면 광어를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종이 바뀐다고 해서 뭐 맛이 확 바뀌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사람의 미각을 우린 너무 맹신하는 그런 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이유가 고급 어종이다? 뭐 하급 어종이다?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드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도 다릅니다. 실제로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드셔보면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양식과 자연산의 맛구별 사실 저보고 하라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미각은 허술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물론 강어 우럭 드시던 분이 갑자기 돌돔으로 클래스가 확 올라가며 확 맛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좀 고만고만한 레벨에서 이 어종이 바뀐다 한들 그 맛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와닿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종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여럿이 가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이야기로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생선 한 마리를 잡아도 큰 걸 잡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어 1kg짜리 1.5kg짜리 이런 거 잡는 것보다는 모트도 한 2.5kg, 3kg 정도 되는 거 한 마리 딱 잡아서 방어도 한 8~9kg짜리 한 마리 딱 잡아서 감성도 어설픈 거 요만한 거 말고요 좀 큰 거 예. 뭐든지 활어는 크면 클수록 좀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회로 뜨고 나온 그 부산물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도 좀 세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뭐든지 좀 큼직큼직한 활어를 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맛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겨울 맛있는 미식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